열이 나면서 설사 또는 구토가 있어 병원을 찾으면 흔히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는데요. 여름철 대표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급성 장염이 올겨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추운 날씨 탓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장염의 발병 확률이 더욱 높기 때문에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리 과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급식 시설은 음식물 조리 취급 시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칼이나 도마, 행주도 소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울철에 장염이 유행하는 이유는 겨울철에도 여름철과 비슷하게 난방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음식물이 쉬 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그 손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많이 감염을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장염들의 특징이 집단 감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러한 원인 중에는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익힌 음식을 드신다든지 손을 씻는 등 이런 개인 위생 같은 거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장염이 심한 경우 굶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수분 섭취 부족으로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 체내 수분과 영양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장염은 심한 경우 구토와 설사, 그리고 탈수 증상까지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겨울철에도 식중독과 장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먹거리와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이정현입니다.